이분이 드디어 이제 장신이 나가셨구나. 되게 큰 숨이 나왔어요. 그때가 저로 이제 한 3회차 공연을 남겨놓고 행복만원제단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조로에서 이제 늘 행복하게 행복을 받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조로를 하고 있다가 신청을 했는데 오디 뮤지컬을 하고 그냥 다 터지라고 얘기해봤을 때는 정말 이건 무슨 감정인지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. 아, 대표님 드디어 갈 때까지 가셨구나.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싶었어요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그게 정말로 저를 위한 기후, 저를 필요로 한다면 공연 기간을 늦춰주든지 좀 늦게 시작을 했대요. 근데 이제 샤워 때 내관 문제가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. 작품에 대한 믿음도 그다지 크진 않았었어요. 다타시바고에 대해서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대본이 넘어가지 않았고요. 워낙에 러시아의 그 시대 상황과도 혁명과 끊이지 않은 혁명과 그 전쟁 속의 그 것들이 아직은 저한테는 이게 뭐 흥미의 요소가 어떤 감동의 그걸 전달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하는 대본을 절반도 못 읽고 내려놨었습니다. 음악도 못 들었었고 이미 그때는 퍼펙트 게임이나 조로에 빠져있던 시기라 제가 그 작품에 빠져있을 때 또 다른 작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뇌의 활동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거절을 하게 됐는데 저의 이제 가장 아끼는 친동생 같은 좋은 배우가 또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저를 많이 꼬셨죠.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뮤지컬에서 공연되어졌다는 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느냐. 근데 이건 분명히 확실히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마치 러시아의 그 시대에 소용돌이 치던 그 혁명과 그런 것들처럼 제 마음에서 이미 소용돌이 치고 있더라고요. 자신이 제 자신감이 제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뻥이고요.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최고의 연기, 최고의 공연, 최고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할 자신감이 있습니다. 요즘 제가 늘 어차피 저는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.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. 그래서 최선의 공연을 펼쳤으면 그것만 만족하고 감사해 하면서 삽니다.